에너지가 산다! 친구들, 구독 눌렀어요? 좋아요 버튼은요? 알림 버튼도 잊지 마세요. 신비야, 너가 먼저 미끄럼틀 탈래? 금비야, 너가 먼저 탈래? 꼬말리! 내가 맞지러. 나랑 놀자. 응? 난 금비랑 신비랑 노는 게 더 재밌어. 나랑 놀자. 어? 뭐야? 나도 탈래, 금비야. 지금 꼬마엘리 나랑 안 놀아준다고? 그럼 꼬마엘리, 너 신비, 금비랑 같이 붙어있도록 내가 빵으로 만들어버리겠어. 분하다, 분해. 친구들, 이곳이 바로 꼬마엘리를 빵으로 변신시킬 공간이에요. 나만 빼고 놀았다 이거지. 가만 안 두겠어. 선생님! 선생님, 제가 말이죠, 있잖아요. 얘기하자면 길어요. 꼬마엘리가 저랑 안 놀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엘리랑 신비랑 그리고 꼬마캐리 아무튼 그 꼬마엘리가 같이 놀았던 친구들을 다 묶어버릴 거예요. 빵으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반죽을 해야 되는데요. 반죽. 밀가루랑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네. 반죽을 일단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볼에다가 오! 네! 밀가루 투하! 설탕.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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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그 다음에 소금. 아, 소금도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건 뭐예요?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아, 요거는 바로 네. 빵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이스트라는 거고요. 아, 진짜요? 친구들, 이거 봐요. 이거 이스트래요. 선생님, 그럼 이스트는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빵을 네. 발효해서 부풀어지게 하는 역할. 아, 친구들, 이스트 역할은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래요. 오, 이거 꼭 필요하겠네요. 네, 필요해요. 이스트 넣고 그다음에 우유. 우와, 선생님 그럼 이제 반죽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반죽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 캐리랑 친구들 네. 얼굴을 만들어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반죽은 아, 이렇게 다 계량을 하는 거구나.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친구들.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12. 누구. 선생님, 과연 바로 맞추실 수 있을까? 오! 역시 선생님. 자, 두 번째!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오, 정확해! 이렇게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얼굴들을 만들 건데요. 네. 얼굴을 동그랗게 만들어줄 거예요. 동그랗게. 손바닥 위에 올려주고, 그 얘를 살짝 쥐고요. 쥐고. 동글동글. 어머 어머, 그냥 이렇게요? 그럼 반죽이 안에서 동글동글 굴러가면서 맥주 넣어주세요. 엥? 선생님, 저 선생님이랑 방금 똑같이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나오죠? 자. 한번 더 쥐고. 쥐고. 누르고. 대글대글. 반죽이 굴러가는 느낌. 아, 반죽이 아 이렇게 굴러가는 손바닥 위에서 친구들 반죽이 굴러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돌돌돌돌. 자, 얍! 오! 나름 나왔어요, 선생님. 잘 어. 자, 그 다음에 얘를 꼬집어. 이렇게 꼬집어줬습니다. 짜잔. 그 다음에 네. 몸통을 해볼까요? 저는 그러면 네. 노랑이 엘리할래요. 너 두고 보자. 바닥 위에 대굴 친구들 대굴 와우 됐죠? 그리고 그다음에 꼬집어주고 정리를 한번 해주는 거죠. 얘네가 바지랑 치마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옷을 입혀줘. 여기 있습니다. 파랑 엘리는 주황색 치마를 입었으니까 한 꼬집 이렇게 하고 이대로 네. 우와 얇게 선생님 이거 빵 만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클레이 도우 가지고 노는 것 같아. 우와 이렇게 놓고 방금 선생님 하신 것처럼 밀대로 슝슝슝슝슝 선생님 저 잘했죠? 네. 와우 그 다음에 반죽 위에 어? 반동으로 네 우와 잠깐만요. 그럼 여기에다가 올려서 불필요한 부분은 네. 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꼬집어서 이렇게 네. 이렇게 됐어요. 오! 선생님 맞아요? 네, 잘합니다.
다음에 캐리. 캐리 캐리. 친구들 이거 봐요. 멜빵 멜빵 멜빵. 아 진짜 귀여워. 와 친구들 지금 옷이 다 완성이 됐어요. 머리. 머리. 머리는 엘리는 노랑 머리고요. 캐리. 이건 케빈. 오 딱이네요 딱. 아 꼬마 케빈 기다려라. 짜잔. 네. 발효를 해줄 거예요. 발효를 해주면 빵이 부풀면서 커지겠죠. 아 진짜요? 선생님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발효를 한 몇 뭐 몇 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한 30분 이상 정도 해주시면. 친구들 30분 동안 발효를 해주면 이 반죽이 점점 커진대요. 엄청 기대되죠? 그럼 한번 기다려 볼까요? 아 맞다. 아까 전에 꼬마 엘리가 신비 금비 그리고 콜라랑도 같이 있었지? 만들어 버리겠어. 룰룰룰룰룰룰룰룰룰. 짜잔! 우와! 선생님, 이게 지금 발효가 된 거네요. 오, 아까보다 진짜 조금 커진 것 같아요. 친구들 보여요? 보여요? 아까 만들었을 때랑 막 큰 차이는 없어도 조금 커졌어요. 그쵸? 우와! 자 그럼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선생님 못 움직이게 계속 이렇게 붙여 있게끔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딱! 딱! 케빈이랑 케빈 옆에는 캐리! 오케이! 캐리 옆에 엘리를 붙여버리겠어요! 얍! 금비! 그리고 우리 콜라! 콜라 너까지 날아가 늘어질 줄 몰랐다 진짜 자. 떨어지지 마라. 너네들은 평생 붙어 있어라. 이제 발을 붙였는데. 자 그러면 엘리, 엘리 구두는 검정이에요. 오 좋아 좋아. 신발이 생겨나고 있어. 그다음에 얼굴에 머리카락을 붙여줘. 그러면 선생님 꼬마 엘리는 얘예요, 얘 얘. 친구들 물이 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풀 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 그럼 이제 꼬마엘리 얼굴이 완성이 됐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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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보여요? 꼬마엘리 꼬마엘리. 이야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그리고 우리 캐리 꼬마 캐리 가자. 유후. 짠! 이제 옆에 금비가 남았습니다. 금비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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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이제 드디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틀에 넣고 구우러 가볼까요? Go! 나와라. 얍! 어우, 너희들 사이좋게 계속 붙어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겠다. 내 몸이 왜 이래? 왜 몸이 움직이질 않네? 아. 거봐, 거봐. 나랑 놀아줬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나도 놀러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몸이 움직이지 않지? 거봐, 거봐, 거봐. 너희들은 이제 못 움직인다고. 그럼 난 이제 다른 엘리가 간다 재미난 곳으로 놀러 가야지. 그럼 얘들아 너희들끼리 평생 재밌게 놀아.